그냥 엄마가 좀그 전조 증상이 조금은 계셨거든요. 아프다고 하셨을 때좀 가볼 걸. 그냥 또 자식이 가는 거랑 틀리잖아요. 그거를 자면서 이제 그게 오신 건데, 내 영생이 오신 건데, 네. 그냥 그게 마지막이었다는 거, 인사를 못한 게. 마지막 모습을 못 네. 보셨군요. 네. 생 마음의 한으로 남으시겠어요. 네. 네. 사실은 방송을 요즘 되게 열심히 하는데요. 이것조차도 사실 엄마가 그걸 원하니까, 원하셨던 길이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로 좀 버티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인영 씨가 아직 마음이 어머니 여의고 가장 많이 슬플 그런 시기입니다. 네,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되고, 네. 우리 나래 씨도 부모님을 좀, 네, 아버님을 먼저 떠나보냈던가요? 네. 그 얘기 들으면서도 저도 진짜 안 울려고 노력했는데 마지막으로 그걸 못 지켰다는 거? 뭐 그렇게 가실 줄 알았으면 그날 그냥 좁게 인사할 걸. 그냥 저는 그냥 일주일 중에 평범한 하루였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마지막인지 모르니까 그냥 또 그냥 아빠가 그냥 그런 소리 하나 보다.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게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 덜 후회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사람 일이 그렇지가 않잖아. 아, 진짜. 정말 이 생각도 했어요. 이게 정말 꿈이라면 꿈이어도 절대 손을 놓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를 우리가 결정을 못 합니다. 다만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린 최선을 다할 뿐, 어떻게 삶과 죽음을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을 있을 때 그냥 한 번이라도 눈 맞추고 또 힘들어할 때한번더 위로해주고 또 기쁨도 같이 나누고 조금 더잘 지내보려고 노력하고 그걸 기억을 좀 잘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네 그래야 될것 같아요. 아 우리 인영 씨가 그렇게 마음이 힘드셨군요. 네. 이제 뭐 돌아가신 어머니 뭐 이야기를 좀 해서 그렇긴 하지만 인영 씨 어머님도 인영 씨를 사랑하셨지만 일방적인 소통을 하셨던 것 네,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오늘 들어보니까. 네. 근데 이게 나의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느냐가 내가 어른이 된 이후에도 또는 부모가 된 다음에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나의 자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양육 방식은 대물림 된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나 내가 대인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나와 가장 소중한 나의 부모와의 관계를 반드시 되짚어 봐야 돼요. 우리 인영 씨가 쭉 성장하면서 어머니도 인영 씨를 사랑하시고 아버님도 사랑하셨지만 이두 분의 특성은 언제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해 주는 데는 굉장히 아주 강조를 하셨지만 중간 단계에서 생각이나 마음을 소통을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마음을 소통을 많이 안 하면요. 아이들은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를 잘못 배워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0을 안정된 상태라고 보고 만약에 10을 그 감정의 가장 최고조라고 보면 어떤 감정이 한 3만큼 들어야 돼요. 그러면 2나 3만큼 표현을 하면 되는데 요걸 많이 못 배운 사람은 갑자기 꾹 참았다가 어느 순간 9나 10으로 확 표현을 해요. 이게 욱한다고 오해를 받는 것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당사자는 그 감정이 정당하죠. 근데 그거를 9나 10으로 표현하면 그 감정이 정당해도 상대로부터 조금 또그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상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건 아니에요.